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3 오늘 경남과 전남이 만났습니다. 경남 보겠습니다. 고동민 골키퍼고요. 박민서, 박재환, 이강희, 이준재 라인입니다. 카스트로, 송홍민, 우주성, 오재영. 투톱은 글레이선, 원기종 선수입니다. 전남 보겠습니다. 안준수 골키퍼가 문을 지킵니다. 김수범, 유지아, 고태원, 아스나비 선수가 나와 있고요. 이후건, 미키치, 최성진, 발디비아, 플라나. 원톱 하남입니다. 오늘 전남은 창에는 창이라는 생각으로 네. 지금 경남의 4명의 공격수에 대비해서 역시 4명의 네. 공격적인 선수 배치했습니다. 자, 왼발로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왼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최성진 하남이 있고 네. 센터백 유지아 고태원까지 들어오면서 높이가 굉장히 좋은 좋아요. 전남입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뒤쪽 하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하남 선수군요. 하남 선수가 자신의 전 소속팀이 경남을 상대로 선제골을 네. 기록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하남 역시 비 오는 날 강하네요. 아, 하남 선수 경기 전에 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좋은 일이 많을까요? 하니까는 본인도 그러게요 라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네, 참 좋은 징크스네요. 아, 기분 좋은 징크스예요. 선제 실점이 경남에게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왼발, 자, 왼발 자, 밀어줬고요. 미키치입니다. 네, 슛! 선방입니다. 날카로운 슛 다시 자, 하남입니다. 때립니다. 골키퍼 차냈습니다. 이런 1대1 상황에서는 뚫리지가 않는 네. 거죠. 자, 왼쪽. 자, 옵사이드 벗겨낼 수 있을까요? 들어갑니다. 자,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와! 글레이선. 근데 지금 네. 득점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침투 상황 때 옵사이드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옵사이드는 네, 인정되네요. 올 취소네요. 아쉽게 됐습니다. 자, 경합 발로 떨궈놓고 흘러놓은 볼 때립니다. 약간 임팩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질 못했습니다. 모자인의 왼발 슛 또 잘라냅니다. 오늘 전남도 선수들의 네, 전체적인 기동력이 좋습니다. 네, 미키치 때립니다. 골키퍼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선수들이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 감독의 전술을 선수들이 자,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 이우건입니다. 이우건! 이우건! 자, 접어놓고 반대쪽! 비어있어요! 자, 확인이 어떻게 날까요? 아, 조금 전 전에 나오네요. 이제 반대쪽 여기서 때렸는데 땅! 네. 착시였군요. 완전히 바깥쪽. 라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우건 선수가 수비적으로 그 역할을 해줘야 발디비아 선수가 또 공격을 잘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미키치 돌아서 나옵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하남 쪽. 하남 내줬고요. 슛골! 추가골이 나옵니다. 발디비아의 추가골. 하남의 어시스트입니다. 그림 같은 슈팅이고 그 전에 하남 선수의 완벽한 포스트 플레이인 어시스트. 네. 아, 역시 비가 오는 날 강해지는 남자 하남. 오늘 공격 포인트 두 개입니다. 네, 네. 네, 김포가 또 하위권 팀들에게 잡히고. 네, 충주 김포도 잡았어요. 그렇죠. 자, 오른쪽 오재현입니다. 오재현입니다. 자, 반대쪽 비어 있습니다. 오재현 접어놓고 수비 계속 들어옵니다. 반대쪽 헤더 앞에서 잘라냈습니다. 자, 비어 있어요. 때립니다. 굴절. 이걸 막아냅니다. 오늘 수비 되네요. 철저하게 지금 그라운드에 지워버렸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카스트로가 좀 뚫어줘야 돼요. 네. 자, 박스 쪽을 향해서 접근. 또 벽에 막힙니다. 이번엔 원기종입니다. 자, 뒤쪽 내줬고요. 자, 좁은 공간 밀집해 있습니다. 저 중앙 루트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저 자, 오른쪽 이준재 접근 했습니다. 이준재입니다. 크로스 땅볼. 원기종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앙 쪽에서 좀 세밀한 네. 패스워크 풀어야 되는데 여기 또 걸리죠. 네. 자, 여기까지는 전달이 됐습니다. 카스트로 쪽. 카스트로 슈팅해야죠. 자, 왼발 슛! 나갔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미키치입니다. 미키치 중앙 쪽으로 쏴줬습니다. 자, 오른쪽 비어있네요. 자, 오른쪽 플라나 들어가는데요. 받죠? 오른쪽 갑니다. 바로 지체 없이 대각선 슛! 오늘 먼 거리에서 세 번째 슈팅이 나왔어요.
전남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 쓸 수도 있어요. 자, 박민섭입니다. 직접 때렸습니다. 아! 자, 끝골 걷어냅니다. 오른쪽 코너킥입니다. 자, 왼쪽으로 오재현입니다. 오재현이. 오재현 스위칭. 네. 왼쪽으로 위치를 바꿨죠. 넘어지면서 박민서에게. 박민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깊숙해요. 걷어냅니다. 자, 체크한 볼. 우주성 중앙쪽 볼 투입. 원기정 힐 패스. 아, 자, 우주성 골키퍼에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남 입장에서는 조금 수비에 치중을 하다가요. 기회가 나면 지금 업사이드 벗겨냈을까요? 자, 치고 들어가자. 들어갑니다. 그러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골망을 흔들고 나서 90의 깃발이 올라와 버렸는데. 네. 자, 이 화면 지금 네. 맨 왼쪽 끝에 네 원기종 선수의 위치를 잠시 보셨는데요. 끝났군요. 네, 업사이드입니다. 네. 아, 돌파가 됐어요. 믹시 돌파합니다. 네. 자, 오른쪽 짧은 공간입니다. 내줬습니다. 아스나위. 아스나위.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벗겨냈다. 슛!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아, 큰 거 막았네요. 충분히 자기들이 공을 소유하면서 특히 네. 전남은 발디비아, 네. 미키치가 있잖아요. 네. 자, 비어있어요. 또 골키퍼 정면입니다. 게다가 이제 독이오르 나스나위 선수도요. 네. 오늘 잘 끊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박민서에도 나갔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장면입니다. 네. 사실 1대1로 뚫어내기는 좀 힘이 붙이고요. 속도로 뚫어야 되는데 그 속도가 나진 않습니다. 자, 모재현. 모재현입니다. 자, 돌면서 슛! 들어갑니다. 모재현의 만회 골이 나왔습니다. 65분. 자, 지금 조금 전 골에 대한 확인 과정을 또 거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장면일까요? 네. 요 옵사이드 위치 아닐까요? 지금이라면. 아, 그렇군요. 아, 옵사이드네요. 네, 골 취소입니다. 경남 입장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철저하게 공소유를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는 네. 거죠. 자, 중앙쪽 열어주나요? 이번에는 원기종입니다. 원기종 치고 달립니다. 아, 원기종. 자, 빠른 속도 붙이고 있습니다. 원기종. 자,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갑니다. 오재현 쪽, 오재현! 아, 이번에는 나갑니다.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었죠. 왼쪽에 각이 좀 적었어요. 정교하게 잘려가다 보니까 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아, 받아냅니다. 미키치. 미키치 먼 거리 슛! 골키퍼 정면. 노련미가 이제 거의 뭐 완성 단계 아닐까요? 야, 지금도 끊어냅니다. 네. 아, 왼쪽도 열립니다. 자, 미키치 수비 둘 공격 셋. 따라줬어요. 아, 발디비아 쪽. 발디비아 비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멀티골은 나오지가 않았네요. 네. 수 있는 건데요. 고태원 선수가 추가 시간 보더니 지금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모릅니다. 추가 시간 초반 때 골이 나온다면 이거 몰라요. 자, 박민서 치고 들어갑니다. 깊어요. 깊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네.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높아요. 뒤쪽 헤더. 세컨 볼. 자, 박재환이 이제 수비 쪽을 피해서 연결을 해주는 헤더가 나왔고요. 앞에서 헤더가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남은 그렇죠. 네, 두 골차를 남은 네. 긴 추가 시간 동안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자, 크로스 올렸습니다. 헤더! 골키퍼가 가립니다. 와, 지금은 골키퍼가 정말 반응을 잘했어요. 6연승 앞에서 네. 경남은 이제 패배를 기록할 상황에 처해 있고 네. 자, 올려줬습니다. 헤더. 이것마저도 이것마저도 골대를 외면하면서 시간은 다 돼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남과 전남의 21라운드는 2대0으로 전남이 대패를 선역했습니다. 아우팔레디 Manchester City. Nos vemos en Seúl. See you soon. See you soon, Korea.